싱크기. 안녕하세요, 싱크기입니다.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빨리 해야 돼요.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예요, 난리. 일단 빨리 메이크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, 잠 깨다! 눈이 왔네? 여러분, 추워. 전 택시가 안 잡히는데 빨리 일단 가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너무 늦었어요. 네, 여러분, 저는 이제 와가지고 지각해서 리허설부터 이제 하고 이제 리허설 끝났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재료는 또 남고. 맞아요. 그럼 또 버리기가 쉽상인데 짐을 줄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나는 요리 초보라서 배우면서 하고 싶은데. 저희 이제 끝났어요, 여러분. 와, 맛있었다. 이거 어디서 많이 뵌 분 아니에요? 아니, 너무 잘 드시던데, 신쿡님. 근데 너무 맛있었어. 아니, 근데 찐으로 제가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. 다 드셨거든요. 내가 세국 잡혔어. 그쵸? 아니, 근데 그 떡국만 아니라 잡채도 다 드셨잖아요. 너 아시는 거 어떡해요? 또 먹으려고 보니까 면이 근데 하나도 없어. 근데 여러분, 어디서 많이 뵌 분 아니에요? 랭아. 랭바. 나 이거 너무 좋아, 나 진짜.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. 머리 자르러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 마시러 왔어요. 기빨렸어 지금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머리를 어떻게 자를지. 근데 이제 저 때문에 나와서 쌩얼이래요. 근데 나 때문에 나온 거 맞아? 스케줄 없었어? 아, 하나도 추가가 돼가지고. 그치. 근데 스케줄도 취소가 됐어. 맞아, 진짜. 이게 투블럭을 안 하는 게 머리가 예쁘긴 한데, 머리 쓰셔가지고. 네. 갑자기 존댓말이시죠? 부원장님의 품격인가요? 그러게, 누드 티고. 누나가 아이야? 난 제이야, 너는 피고.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 맞춰서 나와있지만. 오늘을 정말 양호한 거 아니야? 나는 그래도 오늘은 안 늦을 줄 알았어. 기누나가 오늘 저 오자마자 봐도 생각해놓은 그 색깔이 있었나 봐. 혹시 너 오늘 커트만 할 거니? 신나가지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. 핑크를 못 해본 게 좀 합니다. 이번에 핑크인데. 나가지고 실험하지 말라고. 아니야. 야, 내 머리도 이거 핑크에다가 이거 빠진 거 같아. 끝났습니다. 여러분, 집 왔는데 닭가슴살이 왔어요. 와우. 전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을 뭘 하나 찍어야 되는데 오디션 영상을. 그래서 일단 조금 쉬다가 촬영하려고. 일어나자마자 헬스를 갑니다. 원래는 PT 받고 유산소를 탔는데 PT 받으면 힘이 다 빠져서 유산소를 못 하겠더라고요. 30분이나 1시간 전에 가서 유산소 먼저 타고 PT를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커피는 먹어야 돼. 여러분, 이제 할 건데
사채를 한다네요. 아 내일 스케줄 있는데? 조금만 할게요. 조금만. 조금만? 2세트? 4개 4개 하나 둘 셋 넷 뭐라고요? 아, 찍으니까 열심히 하네. 원래 열심히 했어요. 억울하네 나 진짜. 와 사람을 이렇게 모아만 하네. 우와 진짜 씻고 왔습니다.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요 여러분. 지금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조금 많이 소비한 것 같아서 아침을 여는 영양제들을 챙겨줍니다. 여기 이거 샀거든요? 침대 이거? 침대 밖을 벗어나질 않아. 짱 좋아.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완전 꿀해. 그리고 이 리모컨이 있거든요? 이거 하면은 이렇게 침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. 다리도 올라가요. 근데 약간 다음날 붓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걱정될 때 조금 세워가지고 자면은 조금 편하더라고요. 자랑하고 싶었어요. 안녕. 아, 낮잠 자니까 좀 살 것 같아. 닭가슴살입니다. 새로 이번에 시킨 거거든요? 어저께? 밥 땡긴다. 확실히 비싼 게 촉촉하긴 하고. 떡볶이, 햄버거, 짜장면도 먹고 싶다. 마인드 컨트롤 중. 일단 참아보겠습니다. 참는 데까지는. 집 앞에 혼술하러도 가끔 옵니다. 근데 실장님이 알려주신 거. 잘 먹겠습니다. 단골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. 마라샹궈가 나왔습니다. 알백준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집어먹고 있고요. 해장국이랑 참치랑 모든 게 나와요. 참치는 계속 주시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제가 아까 그대로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눈 밑에 뭐가 나와서 피부과 왔어요. 너무 싫다.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와서 갑자기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짐도 지금 싸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브이로그는 여기서 급하게 마쳐야 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제주도 브이로그로 만나요. 안녕.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. Shinkook.